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은 수치채권.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이제 앞부분에 그 말씀드렸죠, 그죠? 오늘 교재는 그 103쪽입니다. 예, 요 부분은 교재 103쪽. 예, 그거 다시 한번 우리, 예, 한번 정리하고, 이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 이제, 어렵다기 보다, 그, 조금만 이해하면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수험생들이 좀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죠. 근데 좀, 지난 시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이번 시간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03쪽이죠. 103쪽인데, 일단은 뭐, 그 우선 대손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제 받을 권리다, 그죠? 제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보세요. 자산이라는 것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죠? 자산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나 남한테 빌려주는 거. 그죠? 받을 권리는 그걸 자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요 부분이 지금 뭐냐 하면은 요게 수치채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수치채권이죠. 받을 권리. 요거는 이제 현금, 예금, 뭐 주식, 상품 등등, 그죠? 요 권리 부분이니까다. 아시겠죠? 근데 이 받을 권리라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외상 매출금이죠, 그죠?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그죠? 외상 매출금. 또 어음을 받았다. 받을 어음. 어음을 받으면 만기가 되면 돈 받아야 되죠. 그죠? 돈을 또 빌려줬는 경우 있죠. 대여금, 이렇게. 아직 안 받았다, 그죠? 미수금. 그죠? 네, 이런 거. 또 돈은 지급했는데 어림 지급했다. 뭐, 가지급금, 가불금, 선대금, 또 보험금을 청구하다 미결산, 이런 거. 뭐 등등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대충. 그 여기서 이제 특히 뭐냐 하면은 이 외상 매출금과 받으름 요거 두 개는 상품을 팔고 받을 권리다 이래서 상품 매출 채권이라 하고 요 나머지는 기타 채권이라 이랍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외상 매출금과 받으려면 상품을 팔고 받을 권리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상품 매출 채권이라 하고 나머지는 기타 채권이라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요 말을 빼버립니다. 빼고 그냥 매출 채권이라 하면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려면이다. 이래 하시면 되고 대부분 이겁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외상 매출금 대신 매출 채권, 그걸 바꾸어 많이 사용합니다. 대부분이 외상 매출금이니까. 이해하시겠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상 매출금과 받으름을 묶어서 매출 채권이라 하는데, 실제 사용하는 것은 외상 매출금, 대부분이 외상 매출금이다. 그죠?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매출 채권이다. 특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요거, 요거. 그죠? 여기 대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요 어음에 대해서도, 요게 이제 어음의 이자. 여기서 이제 할인료라 이래 부르는데,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런데 하여튼, 이 수치 채권 부분에서 핵심이 바로 이거다. 아셨죠? 외상 매출금 부분이다. 했습니다. 그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요 계정. 자, 여기 이제 물론 이제 수치 채권의 반대말에 지급 채무를 말하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부채 가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요거 반대는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 요거는 차입금, 미지급금, 요거는 가수금. 요거는 뭐 예수금 같은 거. 요런 걸 반대가 아니지만 뭐 상품권, 여기 부채죠. 이건 모두 자산이고. 그죠?
반대 계정은 이제 부채 계정이다 이러는데 여기 핵심이 외상 매출금입니다. 그럼 이 외상 매출금의 쓰임을 잠깐 다시 한번 복습 겸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요 계정을 보면은 예. 외상 매출금이다.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월 1일 날 상품 100원을 외상 매출하다. 이런 이제 거래가 발생했죠. 또 만약 여기 이제 5월 3일 날 외상 매출금 중에서 70원을 회수하다. 현금 회수하다. 이렇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9월 5일자 외상 매출금 잔액 있죠. 잔액 지금 30원 남아있죠. 30원은 회수 불능되다. 이렇게. 거래처가 파산하여 회수 불능되다. 이런 경우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만약에 붕괴를 나타낸다면 한번 해볼게 보세요.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그죠? 그 대변의 상품 되겠죠. 100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 100원이래죠. 요 계정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다? 매출 채권. 알겠죠? 그럼 요건 이제 돈 받았잖아. 그죠? 요 중에 70원 받았습니다. 현금 70원 받았고, 요거 중에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70원. 이렇게.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죠? 매출 채권. 이제 교재에 보면은 매출 채권을 많이 씁니다. 아시죠? 예. 자, 요거는 이제, 그 요 100원 중에서 7원 받았고 그 남았는 30원은 회수불능됐잖아. 그죠? 돈 못 받게 됐죠. 이걸 뭐라 하죠? 예, 대손상각비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대손이라는 거는 돈 손실되었다 이겁니다. 대손상각비. 우리가 가치가 감소되는 거는 감가상각비라 그랬죠. 그죠? 돈 떼이는 거 우리가 대손이라 이래 표현하거든요. 대손, 대손상각비.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적립한 걸 뭐라 하죠? 퇴직중단금. 또 우리 건물을 수리하기 위해서 돈을 좀 저금해 놓습니다. 그걸 뭐라 부릅니까? 수선중단금이라 이래죠. 그죠? 이제 우리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파트 가시면은 뭐 수선 정리금이라 할 겁니다. 장기 수선 정리금 하는데 같은 표현입니다. 그 정리금과 충당금의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다 하나는 정리금 하는 의미는 자본의 의미고 충당금 하면은 부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둘 다 대변이 있으니까 이걸 약간 혼동해서더라도 같은 대변이 있으니까 차변 대변은 일체가 되버리죠. 그죠? 그 틀린 게 아닌데 우리 자 보세요. 퇴직 충당금이라 하는 게 맞을까요? 퇴직 적립금이 맞을까요? 자, 우리 충당금이라 하는 거는 나간다는 뜻입니다. 언젠가는 줘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충당금 하는 말이 맞잖아. 그죠? 현재는 적립되어 있지만 앞으로 나갈 돈이잖아. 그게 충당금인데 자, 적립금도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가 내 돈을 가도 저금해 놓은 거니까 아직까지 불확실한 지출, 그 미래 그 지출이 불확실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으로 쓰기도 하고 부채로 쓰기도 합니다. 나중에 가서 제가 적립금과 충당금의 의미를 다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모아놓는 돈, 충당금, 퇴직충당금, 우리 건물에 어떤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파손된 부분을 수선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죠? 수선충당금. 그럼 돈 떼일 걸 갖다가 예상해서 충당을 뭐라 한다? 그렇죠. 대손충당금이라 이랍니다. 이렇게 써왔는데 그동안 한 4,50일 동안 이래 써왔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것을 이 말이 더 어렵죠. 그죠? 손상차손 이렇게. 예. 저는 이런 게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지난 4,50일 동안 쓰던 걸 갖다가 같은 말이잖아. 그죠? 똑같은 뜻인데
손상차손을 쓰자 이렇게 했어요. 손상차손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또 이거를 이렇게 손실충당금이라 하자. 어색하죠. 저는 그냥 이대로 썼으면 좋겠는데 같은 말이다 하는 걸 아세요. 알겠죠? 대손상각비나 손상차손이나 대손충당금이나 손실충당금 같은 말이다. 알겠죠? 몇 번이라도 읽어보세요. 알겠죠? 우리 교재는 지금 요래되어 있습니다. 요래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아, 같은 뜻이니까 몇 번 읽어보시면 별로 뭐 혼동할 건 없으니까 일단 우리 이해하시고, 예, 아시겠죠? 그죠? 예,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요걸 쓸게요. 요래 쓸게요. 네, 그대로 대손상각비. 그럼 이제 이거 이래죠. 대손상각비. 또는 손상차손. 그렇죠? 맞죠? 그죠?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요 경우에 우리가 이미 저금해 놓았던 충당금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장부상에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100원 있더라? 그러면은 요걸 뭐로 해야 되죠? 대손 충당금 30원 하면 되겠죠? 그죠? 충당금이 있으니까 그걸 충당금으로 충당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대손 충당금이 20원 있더라 이겁니다. 돈은 30원 떼이죠. 그런데 충당금이 20원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손 충당금 20원, 대손 상각비 10원. 이해되죠? 그죠? 요거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자꾸 소리내 이걸 혼동해서 어렵다 하시는데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한 번 더. 자, 장부의 대손 충당금이 50원 있거나 뭐 이거 하기보다 많다 있잖아. 그죠? 많으면은 뭐 대손 충당금 30원 하면 되고 요거보다 적다. 만약에 장부의 충당금이 10원 있더라. 그러면은 대손 충당금 10원, 대손 상각비 20원 하면 되잖아. 그죠? 요게 대손 해결하는 겁니다. 대손 해결.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요걸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드리고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우리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대손 충당금 했잖아. 그죠? 뭐, 100원 있거나 10원 있을 때. 그럼 충당금 설정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걸 하나 더 이제 예상한다 이랍니다. 예상. 아시겠죠? 자, 이제 요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대손 해결이다.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 정상 거래니까. 시험에 낼 만한 근거가 없죠. 오지 선다형을 만들라 하면은 뭐 다섯 가지 뭐 이래 자료가 나와야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뭐 만들 만한 게 없어요. 다음 분계 중 맞는 거 찾아봐라. 뭐 이거 누구 다 아는 거고. 여기서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아시겠죠? 예. 그러니 여러분들이 수치 채권, 즉 매출 채권 왔다 하거들랑 아, 대손 해결이다 하는 걸 딱 아셔야 돼요. 시험에 이게 나오는구나. 이거는 딱 정해졌습니다. 객관식 시험은. 알겠죠? 그리고 과거 벌써 23년, 이제 24년간, 24년이죠. 그죠? 2021년까지 해서 24회 동안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나왔던 패턴이잖아요. 그죠? 그게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또 실제 벗어날 수도 없고. 객관식 문제 딱 정해지는데 나오는 방법이 여기서 나온다. 아, 그러면 여기서는 대선에게 하나구나. 아시겠죠? 딱 익히시면 돼요. 자, 요걸 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일단은 요걸 이렇게 정리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요걸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가 대손이 발생됐다, 그죠? 대손 발생. 이렇게. 먼저, 대손 예상. 예상이라는 건 충당 설정하는 거죠, 그죠? 예. 뭐 이거 번호를 붙여버릴까요? 1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대손을 예상해서 충당 설정하잖아. 그죠? 충당금 얼마, 장부에 기록해놔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는 실제 이제 대손이 발생할 수 있잖아, 그죠? 대손 발생. 요거는 뭐죠? 회수불능됐다 이 말이죠. 그죠? 대손 발생. 실제 회수불능됐다는 뜻이고. 요거 한 개 해볼게요. 대손이 발생했다. 얼마? 30원 발생했다. 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분계 어떻게 했습니까? 좌변에 대손 상각비 30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뭐라 한다? 매출 채권 30원 이렇게. 아셨죠? 그죠? 요걸 다른 말로 뭐라 하고 손상차손.
됐죠? 같은 말이다, 그죠? 자, 이번에 여기에서 보세요. 자, 요 경우에서, 경우의 수가 장부를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그죠? 충당금이, 충당금 50은 있더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해하셨죠? 차별 뭐하고? 그렇죠. 대손 충당금 30원, 매출 채권 30원. 이렇게. 그죠? 자, 이번에는 장부를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20원이 있더라.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대손 충당금 20원, 대손 상각비 10원, 대변의 매출 채권 30원. 이해하셨죠? 예. 요거, 여기 대손 발생이잖아. 이건 끝났습니다. 그죠? 아, 해수 발생 끝났다. 대손 발생 끝났다. 그죠? 그럼 이제, 요런 대손 충당금이 있는 경우겠잖아. 그죠? 요걸 설정하는 게 바로 요거죠. 대손 예상. 그렇죠? 그 대손을 우리 예상한다는 것은 대손을 추산하다, 대손을 계상하다, 대손을 설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충당금을 설정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은 분괴가 이거 되겠죠. 그죠? 대손 상각비, 대손 예상을 예를 들어 우리가 뭐 50원 한다고 가정할게요. 대손 상각비 5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50원 하면 되죠. 그죠? 그 분기를 할 때 대손 상각비 50원, 대손 50원 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때 이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자, 작년에 원래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작년에 설정했던 게 작년에 남아 있던 잔액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작년에 장부상에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30원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우리 예상하는 금액은 그 이제 매출 예상 대금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50원을 예상하는데 장부에 30원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내년에 필요한 돈이 얼마입니까? 50원이잖아. 장부에 30원 있으니까 얼마 하면 될까요? 20원 하면 되죠. 그죠? 아, 그래서 이때는 대손 상각비 20원, 대손 충당금 20원 이라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20원. 이걸 우리가 이제 50원을 예상하는데 30원 있으니까 20원 보충해 줬잖아. 그래, 보충법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이런 말은 그냥 한번 듣고 마세요. 그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아, 보충해 주는구나. 이렇게. 자, 이번에 장부를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60원이 있더라. 오, 더 많이 있네요. 그죠? 우리는 내년에 필요한 돈이 50원이잖아. 그죠? 대손, 이제 우리가 내년에 돈 띌 거다 보는 거. 이런 건 언제 할까요? 결산 때 하는 겁니다. 12월 말에. 그 내년 거 이제 예상하는, 예산을 이제 짜는 거죠. 그죠? 짜는데, 어, 지금 충당금이 50원 설정해야 되는데, 어, 장부를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이제 차이 나나 하는 건,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거래처에 외상 대금이 있잖아, 그죠? 그 대금에 대해서 보도합니다. 외상 대금 전체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해마다 외상 대금 금액이 다르겠죠, 그죠? 그게 만약에 뭐 2% 하거나 5% 하면은 그 금액, 이 금액이 한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금액으로 안 맞겠죠? 그죠? 당연히. 예, 맞춰주는 게 아니고.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럼 자, 50원을 예상했는데 장부에 60원 있더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 필요한 돈이 50원입니다. 근데 60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10원은 바꾸셔야지. 그렇잖아, 그죠? 다시 들라야 되죠. 그걸 환입이라 합니다. 환입. 어, 그래서 이걸 원하나 하면은 요걸 이제 빼야 되니까 충당금을 50원에서 요 주시면 10원 빼야 되잖아. 그죠? 반대로 적으면 되겠죠. 반대로 이렇게 대손 충당금 10원 적어주고 환입하면 돼요. 환입. 요걸 이제 환입을 하는데 계정이 두 가지입니다.
대손상각비 환입해도 되고 대손충당금 환입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걸 많이 씁니다. 요거는 수익계정입니다. 수익계정 아시겠죠? 요거는 비용계정이잖아, 그죠? 요거는 수익계정 이렇게. 요거는 물론 비용계정이죠, 그죠? 비용계정입니다, 그죠? 이거는 말하면 돈 떼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돈 지출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충당금은 우리가 예, 요게 나갈 거니까 성격은 뭐죠? 부채의 성격입니다. 근데 부채란 말을 안 합니다. 부채란 말을 하지 않고 이걸 우리가 평가계정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말이 어렵죠, 그죠? 요거는 예, 우리가 평가계정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이제 이게 자 내가 우리가 이제 장부에 적을 때 여기에 받을 돈이 100원 있잖아, 그죠? 그 이제 여기에 못 받으리라 예상되는 것이 30원 있다, 그죠? 또 실제 받을 돈 얼마죠? 이거 우리가 순실현가치라 이라 하는데 100원 받을 돈이 있고 30원은 떼일 돈이다 생각하고 있잖아. 그럼 실제 받은 건 얼마? 70원이죠, 그죠? 70원인데 이것을 자산과 부채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요걸 여기다 땡겨와요. 차변에다가 대손충당금 30원 해서 요걸 빼버리면 이렇게 요래 나타내거든요. 요래 하는 것이 아니고 요렇게 장부에 요래 표시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과거에 대변했을 때 요거는 이제 부채의 성격이다 해서 부채성 충당금이라 요래 불렀는데 요걸 차변에 가지고 요래 밑에 차감해 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요 금액을 평가하는 계정이다. 평가절하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평가 계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요런 계정들이 뭐가 있느냐? 바로 요런 대손충당금이나 감가상각 누계액 같은 거, 또 사채 할인발행 차금 같은 계정들을 우리가 평가 계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런 계정이 나온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 요 계정을 살짝 바꿔 한번 볼까요? 자. 요거에 대해서 뭐라 한다? 손상차손, 손실충당금, 손상차손, 손실충당금, 손실충당금, 손실충당금 환입해도 이제 이해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읽을 줄 있으면 되잖아. 아시겠죠, 그죠?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보면서 아 여기 요거다 하는 거 알면 되니까 그 다 나타나 있으니까 알겠죠? 우리는 금액 계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다시 몇 번째 읽어보세요. 알겠죠? 읽어보고, 요 말이 나오더라도, 아, 이 말이구나. 또 좀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예. 자, 요거 이제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경우의 수는 요 경우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충당금이 없는 경우잖아. 그죠? 충당금이 있는데 요거보다 좀 적은 경우고 요거보다 많은 경우다. 아, 요 경우의 수 왜 없겠죠?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대손이 발생했을 때도 요게 충당금이 더 많이 있는 경우가 적게 있는 경우가 있다. 요게 대손 해결인데,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거는 뭐죠? 대손 돈 떼이잖아. 그러면 떼이면은, 그 떼인 걸로 이제 우리가 대손 처리해버리고 맙니까? 받으러 가야죠. 그죠? 그 집에 찾아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무실에 돈 달라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회수 경우다. 회수한 경우 이야기해 주자. 회수 요걸 다시 회수했다 이겁니다. 요 30원을 회수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첫째 여기에 또 하나가 당기분을 회수한 경우와 두 번째는 정기분 회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돈 떼있다가 원래 받게 되는 경우하고 작년 또는 그 이전 뭐 재작년 있죠, 그죠? 그 과거에 돈이 떼있던 돈을 원래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금년에 회수불응 처리했다가 원래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저처럼 그죠? 9월 달에 회수불응 되었다가 원래 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원래 했는데 내년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뭐 작년 거.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요게 두 가지 있다 이겁니다. 그 단기분을 회수했다는 뜻은 뭐냐? 우리가 원래 걸 회수했다는 것은 이거는 말하면은
요거는 취소하면 되잖아. 그죠? 마감 전이니까. 요거는 장부를 마감하기 전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취소하면 된다, 취소. 그죠? 요거는 작년도 거라는 것은 마감이 끝나버렸잖아. 그죠? 마감이 끝나버렸으니까 요건 취소를 못 하잖아. 그죠? 이건 취소가 안 된다 이겁니다. 마감 후니까. 요거는 취소하면 되죠. 취소를 못 해요. 차이점 알겠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돈을 받았잖아. 그죠? 받아서 현금은 들어왔죠? 현금 30원은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럼 대변에 뭐라 할 거냐? 이거는 취소니까. 이거는 취소니까 요 경우는 요걸 대변에 염화되고. 그죠? 요 경우는 요걸 대변에 염화되고. 요 경우는 요거 두 개를 대변에 염화되죠. 그 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나올 수 있잖아. 그죠? 요 과거에 처리한 경우대로 요거 반대, 요거 반대, 요거 대변에 염화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는 정기분을 해소했다. 장력을 해소했으니까 이거는 취소를 못하죠. 그죠? 그럼 돈 들어간 것만큼 어디다 놓으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충당금에다가 다시 당겨놓으면 되잖아.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대손 충당금에다가 집어넣어버립니다. 이렇게. 다시 새로. 이렇게. 알겠죠? 그죠? 예. 끝났습니다. 요, 그러면 모두 몇 가지? 여덟 가지잖아.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 회계원을 암기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제가.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되잖아, 그죠? 이해를 중심으로 암기한 데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숫자가 자꾸 바뀌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이해됐으니까, 요 세 가지 경우 있죠? 요거. 요걸 좀 몇 번 반복해서 한번 써보세요. 이해하시면서. 스스로 혼자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대손이 어렵다 하는 말, 이겁니다, 이거, 이거. 할만하죠, 그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수업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입장에서는 이게 어렵대요. 경우의 수가 좀 여러 가지 많이 나오니 그런지 몰라도 이해는 되죠, 그죠? 이해는 되시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좀 잘 좀 익혀주세요. 자, 그러면은 시험이 이래 나와요. 보세요. 대손을 예상하는데 100원을 예상했다. 장부상에 대손 충당금 60원이 있다. 설정할 대손 상각비 얼마냐? 이런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예상을 100원 했는데 충당금이 60원 있잖아. 그죠? 40원 하면 되죠. 그러면은 40원이 대손 상각비 40원, 충당금 40원이잖아. 그죠? 그 요거 얼마냐? 묻잖아. 그죠? 요거 얼마냐? 40원. 또 다음 분계정 옳은 거 찾아봐라. 이렇게. 그게 예, 그래서 요 경우가 많이 나오죠. 시험에. 또 회수불능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요 경우가 많이 나오겠죠. 그죠? 대손되는 경우는 또 요 경우 두 번째 정기분 회수 요거 충당 설정 요거. 알겠죠? 요거는 왜냐? 요걸 낼라 하면은 요 경우의 수 세 가지를 전제 조건을 둬야 되잖아. 작년을 어떻게 처리했다? 대손 시에는 어떻게 처리했다 말을 전제를 둬야 되니까 문제가 복잡해지잖아. 그죠? 그래서 요걸 많이 내요. 알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요 대손 회계 부분은 정확하게 딱 기억하시고, 그 이제 완벽하게 이제 이것만 하면 이제 우리 대손이 완벽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문제를 보면서 아하, 시험에 이래 나오는구나. 요거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문제 보면서 실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